왜 빨리 와. 발짝만 더 가고. 그럼 고무신 이제 그만 신어. 아이, 괜찮아, 빨리 가자. 누나는 늘 어머니 얘기를 해줬지. 기억도 잘 안 나는 어머니를 항상 보고 싶어했던 건 누나 때문이었어. 대구로 시집간 어머니를 찾아가자고 했을 때 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. 장애 갈 때처럼 산 한두 개만 넘으면 어머니를 다시 만날 줄 알았으니까. 딱 마주쳤는데 서로 누군지 모르고 그냥 지나면 어떡해. 어머니를 만나기만 하면 다신 굶지도 않고 외할머니한테 회초리도 안 맞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. 근데 그 길이 어둡고 험한 인생의 길로 가는 출발이 된 거야. 꽁이다. 누나, 이 세상에서 도팔매주 최고 잘하는 게 누구지? 김춘삼. 누나가 어떻게 된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. 친구도 되고 어머니 노릇도 해주던 누나랑 헤어진 다음부턴 어머니가 더욱 보고 싶어졌지. 타이너. 야, 야. 일어나 임마, 이래야지. 야, 두부. 달고 사다리 가져와.
물어. 됐어? 정말 지나야 돼. 아예 못 들어. 아저씨 왜 이래요? 잠깐만. 아저씨 왜 이래요? 시끄러워. 누가? 잠깐만 걸어대요. 소문을 입고 가. 아이. 있으면 아무 일 없을 게다. 아, 대부 뭐해? 예. 사냥꾼의 미끼가 되어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난 구덩이 속에서 벌어진 일들을 똑똑히 보았다. 독을 품은 오소리가 자기 덩치에 몇 배나 되는 늑대랑 싸워서 밀리지 않아 힘으로 못 당하지만 죽기 살기로 늑대의 모가지를 물고 늘어져서 끝내 숨통을 끊어놓는 거야. 힘이 아니면 깡으로 버티는 거야. 우리들 세상도 그런 거지. 사나이 세계에서 지면 죽는 거야. 힘이 없으면 깡이야. 스카이다. 그때 난 큰 고기를 낚으려고 낚싯바늘에 꿰은 미꾸라지 같은 신세였다. 내가 조금만 더 머리가 굵어져서 미끼 노릇을 못하게 되면 사냥꾼들은 날 죽일 게 뻔했지. 살려면 달아나야 했어. 하지만 어린애 혼자 힘으로 그건 불가능했지. 조금만 참아라. 뭐야? 노래 한 곡 불러봐. 푸른 하늘 은하 하얀 초대에 개수나무 하나무 아.
자, 이제 여기서 재미를 볼 만큼 봤으니 우리 그만 가죠. 간밤에 이놈이 오라해봐 밤새 지랄해서 웬만한 놈들은 다 주랭랑을 쳤을 겁니다. 오마이와 이쯤 가고 거대 샤베르도. 야, 야, 야 뭐? 야, 털보, 뭐야 빨리 와!
어디 샀냐고!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고 지금 가는 데는 대구야. 야, 여기서 대구가 뭐냐? 요즘도 쌍판에 글자 써붙이고 댕기는 놈이 다 있네. 여기 써있잖아, 촌놈. 너 조선 총독부가 뭐 하는 데인 줄 알아? 나라 백성들 돌봐주고 세금 받는 데잖아. 이 근처에서는 내가 조선 총독이니까 세금 내고 가. 내 구역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냥 가면 넌 네 명대로 못 산다? 세금은 못 내지만 어디로 가면 대구 나온 줄 가르쳐주면은 이거 줄 수도 있어. 너 대구가 얼마나 먼지는 알아? 얼마나 먼데? 누구 다리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. 네 다리로 가면 환갑은 돼야 나올 거고 남의 다리로 가면 반나절만 가도 되고. 남의 다리? 거기가 어딘데 네 다리로 기어가냐? 기차라도 얻어 타고 가야지. 기차? 어떻게? 저기 맨 끝 한 보이지? 저기 가서 문을 두드려. 그럼 누가 나올 거야. 그러면 내가 시켜서 왔다 그래. 그러면 널 대구까지 데려다 줄 거야. 알았지, 천너? 야! 네가 누군데? 나? 앵무새! 여기서 앵무새라고 그러면 다 알아! 앵무새? 뭐야 너? 너 뭐야 인마? 앵무새가 보냈어요. 뭐라고? 아, 아저씨, 앵무새가 보냈다니까요. 저 태워주라고. 야, 너 이리 와봐. 너 누가 보내서 왔어? 솔직히 얘기해. 누가 시켜서 왔어? 앵무새가요. 대구까지 태워준다는데. 아저씨 뭐 하는 겨? 사람 달가놓고 빨리 들어오시겠어? 야, 너 들어가! 어디 쌍판 뜨길 대놓고! 뭐라 그랬어? 어디까지 태워달라고? 대구야, 대구. 앵무새가 보내가지고. 나 이런 놈들. 아저씨! 대구까지만 태워주세요. 앵무새가 보냈단 말이야, 앵무새가. 야, 미친놈아! 앵무새가 저쪽 가네? 뭐 대구가 여기야, 여기! 이런 미친놈 같으라고. 아저씨 진짜예요? 여기가 대구 맞아요? 너 빨리 안 꺼져! 너 혼나고 싶어, 임마 진짜! 야! 대구다! 야!